인생의 무게를 지고 생의 마지막 길까지 굽은 길에 묵묵한 동무가 되어준 지게. 지게는 고단한 농부의 삶 그 자체이다. 나무도 풀도 거름과 물도 어깨와 등에 메고 나르는 일이라면 지게는 어디에서나 쓰였다. 지게의 몸체는 단단한 소나무와 삼나무 등을 사용하고 멜빵과 등태는 살이 배기지 않도록 짚을 두둑히 넣어 푹신하게 만들었다. 지게를 이용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이용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힘만으로 되지 않는 능숙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게는 농기구로서의 쓰임을 넘어 6.25 전쟁 때도 매우 요긴하게 쓰였다. 지게 부대는 산 꼭대기의 진지에 탄환 따위의 보급 물자를 저어 나르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를 본 미군들은 지게가 알파벳 A자 모양을 닮았다 하여 A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지게는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가장 우수한 연장의 하나이다.